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외국인이 뽑은 한국의 대표 이미지 1위는 외국인 10명 중에 8명이 한국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. 뭐 어떤 것들이 긍정적 이미지였는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. 채널 고정! 첫 번째, 외국인이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분야는 4위 문화유산 10.5%. 문화유산은 말 그대로 무슨 뭐 고궁이나 뭐 경복궁,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뭐 그런 것들. 여행을 통해서 접하면서 우리나라 한국을 좀 알아가는 것 같아요. 3위 안보 13.9%. 특히 한국은 뭐 남한과 북한이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으니까 더 2위 경제 16.8%. 한국은 크기는 작은 나라지만 기술력이나 뭐 이런 건 엄청나게 위대하잖아요. 그리고 외국에서 느낄 때 특히 뭐 핸드폰 분야나 이런 뭐 가전기기 많은 소식을 접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. 1위 대중문화 37.8%. 누가 뭐라고 해도 한국의 K-POP이나 네, 이런 뷰티 뭐 그렇죠. 엄청나게 유명하잖아요. 네, 드라마 뭐 영화. 아시아와 미주는 대중문화를, 유럽과 호주는 안보를, 러시아는 경제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각 나라마다 한국을 접하는 그 분야가 되게 다르네요. 두 번째, 외국인이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대표 이미지는? 3위, 문화, 문화유산 6.5%. 워낙 한국만의 그런 어떠한 고유한 독특한, 고유한 그런 게 많으니까. 2위, 한식 식품 8.5%. 한국의 음식, 식품들이 해외로 나가서 이미 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건 많은 분들도 아실 테고 위대합니다. 1위 K-POP과 가수 12.5%. 네, 그렇죠. 단연 그 K-POP 때문에 한국에 대해 관심이 간대요. 그렇죠. 그리고 한국에 가보고 싶어하고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고 이런 걸 생각하면 정말 그 가수분들이 그렇죠. 정말 대단하고 고마워요. 맞죠. 세 번째, 한국 하면 떠오르는 인물은? 5위, 가수 싸이 3.6%. 벌써 몇 년 됐는데 그렇죠. 말춤, 강남스타일. 4위, 배우 송혜교 4.1%. 3위, 배우 이민호 4.3%. 2위, 방탄소년단 5.5%. BTS는 뭐? 1등 공신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. 1위, 문재인 대통령 7.9%. 특히 BTS, 이 방탄소년단은 작년에는 5위였는데 이번 연도에 2위로 순위가 올랐다고 합니다. 대단하네요. 생각보다 외국 사람들에게 저희가 되게 다양한 각도로, 다양한 문화로, 다양한 시각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것 같아서 괜히 기분이 좋네요.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분들이 한국을 찾고 한국을 알아간다는 건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. 앞으로 더 발전해서 더 많은 것들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앞으로도 더 다양한 주제의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정보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